다음은 혼손순 사모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성경 854페이지 승리자가 되는 길, 승리자가 되는 길에 18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보면 통일교회가 뜻을 성취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뜻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에 해당되는 뜻을 대할 수 있는 사람과 전체에 해당되는 뜻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는 그 뜻을 성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뜻이 성사될 수 있는 때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책임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뜻을 성사할 수 있는 한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뜻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때가 문제가 됩니다. 언제든지 때라는 것이 문제됩니다. 그와 동시에 때와 사람 사이에 관계되어서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승리자가 되려는 자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환경 여건은 협조하는 환경이 아니라 반대하는 환경입니다. 그럴 때 그 환경을 감당해내야 하고 마음만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역사적인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우리에게까지 연결돼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마음만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하고 싶은 이 욕구의 심정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자신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없는 승리는 우연한 승리입니다. 그러한 승리 말고 자신 있는 절대적인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승리는 역사적인 승리인 동시에 창조 이상의 승리입니다. 신념에 불타는 승리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내기 전에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승리자가 되는 길, 아버님 말씀을 혼독했습니다. 천복궁에 와서 지난주 취임을 했지만 더군다나 선교사들은 좀 죄송하게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 이름 기억하기 쉽지 않죠? 사모님도 똑같아요. 본방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돌아서면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되는지 꼬는 생각이다. 전이 꼬라고 그랬는데 뭐더라? 그래서 얼굴과 이름을,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여기 식구나는 알아요. 한 두세 달 가면. 근데 이름까지 기억하는 건 제 나이와 기억력으로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아유, 왜 사모님은 나를 봤는데 이름을 기억해 주시지 않나. 그런 오해는 마세요. 왜냐하면 한계예요, 한계. 그리고 일본 이름은 그 이름이 그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 그 이름이 그 이름 같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 동생들이 축복받고 가 살고 있잖아요. 그 신랑 이름들도 그 자녀 이름도 헷갈려요. 근데 그게 문화 차이예요. 문화에서 젖어온 삶 속에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화를 이해하고도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조금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내 이름을 왜 기억 못하시나 하시지 말고 언제나 천복궁 서부 누굽니다. 동부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10번, 100번 인사하다 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제가 참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교구장님 취임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왜 선교사에 대해서
회개를 하나. 선교사들을 보면 첫째 참 죄송하다. 진짜 선배로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우리가 도리를 못했구나. 언제까지 더군다나 선배로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목회삼으로서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어요. 저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컸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불교 가문에서 컸고 여러분들이 일본의 다종교 문화에 불교에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호국 불교 전통적인 불교 가문이에요. 불교 스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법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신방 스님이 큰 스님이 올 정도면 대단한 불교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에서 어리서부터 불교 신앙을 교육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소망은 자녀 중에서 스님이 나오는 게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가정으로서 자녀 중에 공직자가 나오는 게 소망이어야 맞죠. 그렇게 대대손손 그래서 오직 동국대학 승려과만 대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모든 자녀가 그걸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 기도 정성 속에 제가 공직의 길을 오게 된 바탕이 있었어요. 그러다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원리를 알았지만 저는 유치원 때부터 절에 가서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그 절에 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통일교 신앙이 어려워요? 더군다나 성약시대 신앙도 아니고 천일국시대 지금 신앙?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해요. 저는 어릴 때 5살, 6살 때 절에 가 있을 때 불교는 새벽 예불이 새벽 4시예요. 그 5, 6살 아이들이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근데 스님이 깨워가지고 예불 시간에 앉혀놔요. 자부자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목탁 두드리고 얘기해요. 관세음 보살 나무 옆에 태별다 순간 졸아요. 아침 안 줘요. 그러고 이렇게 토막 이렇게 나무 토막 같은 태침이라 그러나 거기 올라가서 쌀이 까지라고 있어요. 회초리? 회초리로 종아리를 많이 맞았어요. 졸았다고. 밥을 안 주면서 뭐라고 교육을 했까요? 책상 앞에 앉혀놓고 참을인자를 하나 써주고 거기다 붙여놔요. 하루 종일 참을인자 공부를 해야 돼요. 참을인자가 어느 정도 눈동자가 된 것 같으면 깨달을 각자를 써주세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 옛날 어른들이 시집살이를 시댁이 막 종족이 많은 데 와서 시집살이를 해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는 종이에요. 종의 종. 여러분들의 시부모나 여러분들의 시집에 살고 있는 시할머니나 시부모나 시누들이나 형님들이나 그런 시집살이의 전통 속에서 왜? 인류조상 혜화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버텨나와서 선민권을 잃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시집살이가 맵다 한들 힘들다 이거죠. 맵다 한들 중 시집살이 당할 소냐. 승려의 길이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성불이라는 건 개성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수행과 그런 고난과 그런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축복받았습니까? 만물복귀? 헌드레징? 원리수련?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선의 경지에 가서 축복받은 자 많지 않아요. 아버님이 고생하시고 길 닦아 놓으신 대가로 외상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더 나아가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았다. 우리가 준비돼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혼자 사는 삶이 성불하기 위해서 살아서 뭐 하자는 건가? 그럼 후손이 끊기죠. 내가 중3 겨울방학 때 우리 원리를 들었는데 어? 개성완성에서 창세기 1장 28절 3대 축복을 두고 나는 통곡을 했어요. 불교는 초등학교 유치원 신앙이라면 여기는 중고등학교 대학의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래 원리책을 듣고 나는 큰 스님부터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스님, 스님 도예 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스님이 그때 60세가 넘으셨어요. 제가 중3 때인데. 큰 스님, 재림하실 미륵불이 문선명 선생님인데 빨리 오시라고. 근데 큰 스님이 맞도다 그러셨어요. 맞다. 재림 미륵불인데 내 나이에 가서 축복을 받고 한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서 불교에서 이미 도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너는 그 길을 가되 나는 여기서 여생을 마치겠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다음 법회에 오셔서 증거해 주세요. 얘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협조하라. 그래서 이 딸이 가는 길을 막지 말고 협조하세요 해서 반대받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름에 여름방학이면 21일 학교 수업 접고 개척 전도 나갔어요. 우리 그때 성화들은. 그러면 미숫가루 싸주고 용돈 주고 개척 전도 가서 어? 열심히 배우고 오라고. 근데 그게 통일교회라고는 안 했어요. 재림하신 미륵불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름길이니까 막지 마라. 나는 종교는 지구상에 불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살아왔던 문화, 그죠? 나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서로가 소통이 돼요. 지금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데서 오해가 생기고 그러고 소통을 안 하니까 소통이 안 하면 내가 이해하고 말하면 되는데 자기가 기와집을 져요. 저 언니는 아마 이러고 이럴 거야. 그 자체가 죄를 번식하는 기초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행적인 교류를 어느 경지에 갈 때까지는 중단하라고 하셨던 아버님 말씀이 그 이유에서예요. 선을 번식하면 괜찮죠. 근데 우리는 타락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얘기만 칭찬을 하고 내가 있는가? 아니면 좋은 얘기는 저축을 해놓고 그 언니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대 부정적인 걸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를 여러분이 진단할 수 있어요. 나는 5살인가 6살인가 아니면 21살 내 나이 40에 같은 영인체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가? 제일 먼저 표출되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부모가 될수록 응? 책임지지 못할 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해야 할 말 외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면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현해탄을 건너왔어요. 목적은 하나였죠. 일본에 신랑이 없고 어? 먹고 살 게 없어서 온 사람 없잖아요. 왜 왔습니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제가 본부 교구장을 12년 전에 할 때 그래 그 이전부터 저는 선교사 교육을 했어요. 강남에서도 아버님을 모시고 한남동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한남동에서 부모님 서빙을 하고 부모님과 10시간 이상을 생활하는 게 그때는 본부 교구장의 특혜였어요.
본부 교장 부부만이 부모님 앞에 후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 교구장을 목회자의 소망은 본부 교구장을 한번 해보는 게 목회자의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뭐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을 닮을 수 있는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모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질문할 수 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굉장한 재산이 됐어요. 근데 아버님은 여러분들이 저 축복 매칭할 때도 느꼈지만 우리를 저를 보면 조상 7대를 보고 그 두 부부를 보면 어떤 후손이 태어날 걸 아신다. 그런 머리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휼을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 아버님이 나는 매칭했는데 저 남편하고 아무리 봐도 이상상대는 아닌데 우리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보니까 더 헷갈리는데 섭리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저한테 물으셨었어요. 딱 만났을 때 저 한담동에서 있을 때 저는요 행복한 가정이었고 신앙을 갈구해 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를 찾겠다고 해본 적도 없어요. 불교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탕감 복귀의 길을 밟아가야 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탕감 복귀의 길이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교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참부모님을 닮을 수 있는 지름길은 공적인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그 말을 듣고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도망 나왔어요. 그걸 갖다 저는 집에서는 가출했다고 하는데 나는 출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를 얘기하면 출가예요. 그래서 나는 출가해서 역사를 탕감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제를 탕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적으로 출발을 했어요. 기동대를 들고 내가 그래서 공직자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살면서 무진장 몸부림을 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승리자가 되려는 자에게는 모든 환경 여건이 협조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환경으로 출발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가고 싶은데 지도자가 환영해주고 주위의 형제들이 환영해줄 것 같으죠? 오히려 집에서 나올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와서 뜻 안에서 부닥혀요. 모함도 있고 잘하면 잘한다고 문제 못하면 못한다고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이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래놓고 죽을 수밖에 없다 너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막 몰아가요. 그래서 이런 뜻길은 가지 않겠다. 보따리 많이 쌌어요.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는 아버님의 뜻을 보고 이게 참 원리다 좋아서 가려고 했는데 주위 이런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은 아버님 섭리를 알기 전에 이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환상이 보이거나 깜빡 졸으면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서 막 붙잡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눈 감거나 책을 보면 그런 붙잡는 역사가 있으니까 눈 뜨고서 도망간다. 그러면 음성이 들리고 그래 붙잡혀서 못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뭐 이제 구체적으로 간증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 축복까지 받고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야 너 어렵고 힘들 때 지혜롭게 잘 넘어갔다. 저를 만난 첫 말씀이 가까이 접했을 때 그 말씀이었어요. 저 일생 어떻게 사는 걸 그래 제가 너무너무 갈등했던 내용 누구 때문에? 고향에 둔 부모나 형제 때문이 아니고 뜻앞에 와서 환경과 여건이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장 발령을 받고 교구를 갔는데
여자 교회장이 한국에서 제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교회장을 개척교회에 내보내 놓으면 남자들이 많이 범할 수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구본부에 있어라. 그래서 교구본부에 있게 됐어요. 그게 인천, 그때는 경기지구예요. 지금은 경기북부, 수원, 인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지만 그때는 경기지구라고 해서 한 교구였어요. 그래서 경기지구에 교구본부에 있게 됐어요. 그럼 무엇으로 있어? 공직자니까 학생부장으로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구장님 말씀이니까 절대 복종이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장들이 많죠. 교구본부가 크니까 교회에서 밥 먹는 사람만 평균 30명이 넘어요. 근데 그때는 가스나 지금 마냥 가스나 냉장고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가스불도 없어서 불 나무 떼서 밥하는 시대예요. 이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요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못 견디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그래서 부엌 학생부장으로 갔는데 여자니까 부엌 일을 맡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인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교구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한 부엌에서 탕감복귀 섭리가 종회종으로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홍부장에서 주일학교 그 성악생은 맡을 수가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럼 주일학교만 맡아라. 그래 홍선생으로 바뀌었어요. 홍교회장이 홍부장에서 홍선생으로 바뀌었어. 근데 너무너무 부엌일이 수련생이 보통 300명 오면은 일주일 수련이야. 그걸 혼자 밥해준다고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냉장고가 없으니까 매일 김치 담아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잠을 2시간 이상 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으니까 홍선생도 할 수가 없어. 바빠서. 그래서 이제 홍양이 됐어. 홍양? 인격을 봐줄 때는 홍양이에요. 명절 때 3년 4년 나는 이미 출가한 사람이니까 고향은 있다 없다.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에 속한 자지 육신의 친척과 혈연은 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딸이 되고 싶어서 나는 출가를 했고 나의 부모는 참부모님 하나다 생각했어요. 고향 안 갔죠. 2년 3년. 그러면 뭐라고 소문이 나죠? 고하다.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는 거 보니까 갈 데가 없다. 그렇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갈 데가 없죠. 사실 아버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을 알게 돼요. 모든 사람 80%가 막대해요. 홍아! 홍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자존심.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 내가 눈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편안하게 큰 청년 식구나 식구들 별로 없어요. 우리 집보다 부잣집 별로 없어요. 애급이 그리워서 순간순간 울 때도 있어요. 내가 간다. 이런 수모를 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야 되나?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저에게 지옥 밑창을 통과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눈물로 회개하고 나는 아버지의 속한 자니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아버지의 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시련 거기서 3년을 했는데 10kg가 빠졌어요. 출발한 지 1년이 딱 지나니까 1년이 못 지났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생리가 끊겼어요. 저는 축복받고 그러고서 이제 임지생활이 5년이 또 되고 했지만 10년 동안 생리가 없었어요.
얼굴에 다 기미가 꼈었어요. 그렇지만 행복했어요. 뭐 때문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참부모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직 잡고 살았던 건 그거 하나예요. 환경?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 부장님들 많았죠. 진짜 아버지의 아들, 딸, 주인이 누구냐? 저렇게 많은데 주인은요 먼저 앞서요. 그 성전이 지금은 내가 인천교구장대에서 가보니까 성전이 작은데 그때는 어린 나이라 성전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성전 청소를 3년간 내가 했지 부장들 그렇게 많아도 한 사람 없어요. 마당 청소, 화장실 청소, 부엌생활 하면서 내가 다 했어요. 주인만이 보여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나그네는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면 괜찮은데 창문에 먼지가 쌓이고 커튼이 지저분하다. 나는 보여요. 보이면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고달프게 사는 거죠. 근데 보고서 눈을 감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몸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이 6천가정 때 교체결혼해서 일본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6호가정은 거의 99%가 한일 교체결혼이에요. 아버님이 제가 한남동에서 모셨을 때 저한테 물었어요. 예. 그 일본서 온 아줌마들 너 어떻게 교육하나? 근데 제가 선교사 교육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말씀은 하죠. 그러고 선교사들이 신앙이 다 돼서 넘어온 줄도 알고 어? 잘 지키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정체성? 한국에 왜 왔느냐? 도안한 목적관을 흔들림이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일요일 날 보고요. 수요일 날 예배 때 보고 아줌마들 일본어 강의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일본 아줌마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살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 쌍깐나들 어? 내가 와서 돈 벌고 어? 쟤들 그렇게 편히 안방 주인으로 편히 살라고 축복했느냐? 감히 선민권에 들어올 수 없는 어? 일본? 교체결혼을 통해서 어? 국경 철폐를 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목숨을 걸고 하늘과 어? 단판 기도를 해서 그걸 승리권으로 넘겨서 구조권으로 교체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고가정 결혼할 때 나는 살얼음판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돈 벌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 진짜 혼났어요, 저. 정체성, 목적. 왜 한국에 왔습니까? 아무리 지난주에 교구장님 취임 인사에 얘기했어요. 축복 가정은 본업이 있어요, 본업. 최고의 목적점은 어? 참부모님을 닮아 효자, 효녀가 되는 게 목적점이에요. 참부모를 닮아 효자, 효녀가 되는데 부수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부업을 일본어 강의를 하고 헌드레징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선교사들이 본업이 부업이 되고 부업이 본업이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 천복궁? 여러분들 천복궁에 소속이 돼 있다. 여기는 아버님의 정수예요. 정수. 사람으로 얘기하면 정수리
중앙이에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의 며느리는 함부로 데려오지 않아요. 얼마나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조 왕실에 세자빈을 선택할 때 전국적으로 금원령이 내리고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을 해요. 왜? 그 집에 뼈를 계승하고 전통을 계승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가문을 계승해야 되니까 이 천복궁은 참부모님의 전통과 가업과 천법 아니면은 하늘 전통을 계승해야 할 중심축이에요. 여러분들이 천복궁에 소속이 되어 있다. 조상 공적과 행적인 정성들을 이어주는 사람과 그런 것이 보통 강한 사람이 여기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업을 잃어버리고 내가 부업을 본업 삼아 살았다면 그렇게 정성 들이고 종갓집에 보내려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조상들과 행적으로 정성 들여줬던 것과 후손들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한국에 왜 왔는지 천복궁에 소속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망각했어요. 오늘 많이 왔죠. 1년 전? 아니죠. 몇 개월 전이에요. 내가 이 천복궁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데 토요일 날 잠깐 다녀갈 일이 있어서 오는데 이촌역에 내려서 오는데 선교사 언니가 전단지를 줬어요. 어떤 전단지를 줬는지 아십니까? 기원절 팜플렛이에요. 기원절 팜플렛. 3년 전 기원절 팜플렛을 이촌역에서 1번 출구죠?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 기원절 팜플렛을 받아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서요. 그걸 놓고서 내가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지금 기원절 3년이에요. 지금 섭리가 얼마나 급변하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축이 움직이고 있는데 3년 전 팜플렛을 주고 있다. 섭리 역사로 볼 때는 3000년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천성경의 기원절을 막기 위해서 아버님이 하루하루 카운트다운하고 사셨었어요. 며칠 남았냐? 200일? 199일? 198일? 기원절이 오면 하루가 천년같이 6천년? 과학적으로는 60억 년도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푯대를 세울 것이냐. 아버님 심각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푯대를 세우는 축에 효자 효녀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선봉장으로 아버님은 선교사를 세우시겠다고 여러분들 축복시킬 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 들으셨죠? 국가가 없는데 천일국이 됩니까? 어머님 지금 잠 못 이루세요. 여러분들 천일국 선포됐어요. 실체적인 나라 있어요? 참부모님이 안착할 나라가 있습니까? 천일국을 이룰 때 남북통일의 제일 전방부대에 기수로 누구를 파송한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앞장세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앞장세우기 위해서 아버님은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모르고 온 언니 없어요. 그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기보다 저축해놨다. 내 깊은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남북 통일을 할 때, 국가를 찾을 때, 제일 전방부대에 내 사랑하는 딸 선교사들을 배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만 가지고 배치가 된다고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통일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 내가 북한에 2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지만 북사람들하고 언어 싸움에서요 원리를 기막히게 알지 못하곤 여러분들이 100% 다 넘어가요. 90년도에 내가 평양에 갔을 때 나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원 동무가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었어요. 청평역사 94년도인가 어떻게 시작 몇 년도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갔네요. 그러니까 조상회원이 한 70대 정도, 77대 정도라 그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갔어요. 근데 저보고 아 홍동물에 저기 홍 회장님네 저 조상회원 몇 대까지 했습니까? 그래요. 근데 나는 그때 40대 정도가 그때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40몇 대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간부인 줄 아는데 아닙니까? 지금 70몇 대가 나갔는데 왜 40몇 대까지밖에 안 했느냐. 그때 당시 90년도 초반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통일교회사를 몇 번 학습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나는 이미 아가씨 때 나 나름대로 협회시험 통일교회사 다 마스터하고 들어왔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아가씨 때 협회시험까지 패스했어요. 전국에서 나 볼 때 교육장, 교구장님들 다 봤지만 나 혼자 붙었어요. 나름대로 다 원리책을 암송한다고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교회사도 많이 읽었죠. 근데 몇 페이지에 뭐는 너무 과장됐습니다. 아버님 태어나실 때 뭐 무슨 금시조가 와서 울고 북에는 그런 새가 없습니다. 이라고 여러분들 대항할 수 있어요? 원리 강론을 30번 이상 읽고 나를 영접하러 왔대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 선봉장으로 아버님이 여러분들을 내보내겠다. 그러면 사모님한테 왜 교육 안 시키고 본업을 잊어보고 목적성 왜 한국에 왔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딴 일을 하게 두느냐 혼날만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무장했어야 돼요? 원리 무장. 아버님의 교회사, 부모님의 생애노정, 부모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끔 실력을 갖추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성교인 만나면 원리적으로 성경으로 전도해 올 수 있어요? 머리는 닫고 있어요. 입이 닫혀 있고 마음에 지식이 없어요. 심각하죠. 그렇다고 선봉장으로 가서 군인으로 얘기하면 전투복을 입혔어요. 뭐라고? 축복과정이라고. 그래 전투에 내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게 아버님이 총은 준비해 줬어요. 근데 총알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총알도 철모도 없어요. 그러면은 총알을 가지 않고 전투에 나갔다. 그거는 총알바지예요. 나 죽으러 갑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형제가, 여러분들 동료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사역자 원리 공부에 미쳐 있고 말씀 공부에 미쳐있고 그 정체성 나는 참부모님의 효자녀가 돼서 천일국의 일을 전방부대의 특수대원이다. 요새 중동에 뭐가 난리예요? 우리나라 김군이 지원해 갔죠.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대적할 수 있는 아들, 딸 있어요? 총알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한국에 와서 10년, 20년 됐어요. 총알 준비를 못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우울증에 빠지고 자폐증에 빠지고 아들, 딸 세상으로 뺏기고 남편마저 교회 오는 길 막고 아버님이 바라보실 때 통곡이에요, 통곡.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20년 한국에서 살았다. 10년 살았다. 믿음의 아들, 딸 하나도 없어요. 말씀화되어 있으면 우리 대전에 가서 2년간 사역자 공부시켰어요. 우울증 환자, 자폐증. 10년, 20년 한국에 안 돼서 믿음의 아들, 딸 하나도 없어. 다 믿음의 아들, 딸 생기고 우울증, 자폐증 다 났어요. 원리 공부하면서. 말씀에 취하니까. 이제 교장님이 앞으로 발표하겠지만 3분 스피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면 한 단락, 총설원이 3분, 창조원리 3분. 그걸로 암기해가지고 가서 기석교인하고 싸워요. 우리 선교사들 안 밀려요. 신천지가 전도하러 왔다가 다 케어돼요. 지금 기성교인들이 대전은 많이 전도되고 있어요. 우리 누가? 선교사들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에요. 장로, 기성교 장로, 기성교 권사. 그런 사람 지금 예배 나와서 11조 잘해요. 누가 부끄러우냐? 우리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부끄러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기성교 권사가 전도가 됐는데 기성교에서 준비된 신부죠.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교를 아버님이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기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공략할 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의 벽을 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효녀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원리 공부를 한다. 원리를, 그게 누구를 위해서 원리책이 써여 있습니까? 기독교인을 위해서 써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이 원리를 들으면요, 미치는 거예요. 불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은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 내용이 다 성경을 중심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전도가 됐는데, 그들은 신부 종교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들이 신부가 되고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딱 전도해서 오셨는데 일요일 날 일찍 와요. 가장 아름답게 하고 와요. 오면은 헌금도 예배도 맨 앞에 가서 앉아요. 한두 주 하다가 이제 식구들을 알아가요. 얼굴을. 지방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알아가는데, 사모님 이렇게 이렇게 생긴 권사님이 이번 주에 왜 안 오셨죠? 그래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그 일 때문에 못 왔습니다 대답했어요. 기독교인 신부 종교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는 신앙을 접하고 일요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아 봤대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둑질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빠져도 죄책감이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고 누구 결혼식이고 뭐 생일파티고 뭐다. 당연히 빠지는 줄 알아요. 기성교인들은 기절을 해요. 그러고 하루는 얘기를 해요. 사모님, 이렇게 교회 들어가면 우린 헌금부터 하잖아요. 기독교는 예배 말씀 끝난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말씀을 받고 헌금하게 돼 있어요. 청약시대는 예물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예배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헌금을 하고 말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엄청 성장된 거고 너무 기뻐해요, 이 권사님이. 근데 어느 장로님이 와서 쑥쑥 들어오더니 헌금을 안 하고 그냥 가서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가서 헌금하나. 기도 먼저 하고 가나 보다. 근데 헌금을 안 하거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뜻길에 보면 통일교인이 끝날에 준비된 기독교인이 말씀을 알고 몰려올 때 통일교인이 자랑할 것은 뭐다? 아버님을 효성스럽게 잘 모셨습니까? 원리적으로 살았어요? 원리적인 게 뭐예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에서 메시아를 진짜 자녀로서 모셨어요. 니네들이 자랑할 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니네들이 아버지를 몰라봤을 때 희생하고 봉사했다는 것밖에 없다. 그게 재산이다 그러셨어요. 기성교인이 몰라왔을 때 니네들은 아버지를 몰라보고 니네들은 그 속에서 주님을 모셨지만 니네들이 몰라봤을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희생하고 봉사했다.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희생하고 봉사했습니까? 천복궁 교회가 언제나 부모님의 몸된 교회로서 반짝반짝 빛나고 어느 누가 청소하는지 모르게 지저분한 것이 없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효녀로 살았어요. 기성교인이 오니까 참소를 해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어요. 준비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 승리자가 되는 길, 우리의 목적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천일국 3년이죠. 여러분들, 천일국 3년은 소생장성 완성으로 들어올 때 직접 주관권 내로 들어가요. 참부모님의.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느낍니까? 장성기가 넘어갔는지 소생기가 넘어갔는지 완성기가 왔는지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못 느낀다. 내가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저 생활원리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야, 근데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효자효녀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사람마다 환경 여건이 협조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환경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 책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교육하다 보면 지금 열기 많이 왔죠. 똑같이 사모님 말씀 출발날입니다. 근데 계속 다 잘 지켜질 것 같아요? 힘들어서 하나하나 처지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타트, 부모님을 만나는 시점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래, 길은 나요. 여러분들이 서울서 부산을 간다, 목적점이 부산이다, 그러면 가장 빨리 가는 거 비행기도 있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KTX가 가요. 어? 그러면 KTX 타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로 타는 사람도 있고 무궁화호 타는 사람도 있어요. 고속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가는 목적지는 부산이에요. 먼저 가고 늦게 가지만 가야 할 목적지 자체는 알고 있어야죠. 내가 환경과 여건이 이래서 나는 한 발 한 발 갑니다. 어떤 애는 달려갑니다. 근데 천일국 3년이 와버렸어요. 지금은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천일국.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할 때예요. 나는 부모님과 어머님과 직접 대화는 안 해봤지만 어머님이 잠 못 이루시고 가장 고뇌하는 거? 나라가 없는 아버지 시체를 놓고 아버님 나라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님 기도하셨어요. 그럼 어머님 혼자 안 되잖아요. 어머님 옆에 효자로 효녀로서 어머님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성은 잃지 않고 살아야죠. 천일국 3년이 와서 직접 주관받아야 되는 때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야겠다. 심각하죠. 내일 교구장님이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설교하시겠지만 바로 이제 사역자 공부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종족적 메시아로 아버님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서
사역자로서 내 아들, 딸 멀리 보지 마세요. 나에게 원리를 전하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느냐? 내 아들, 딸에게 전할 수 있느냐? 내 남편에게 전할 수 있느냐? 어디를? 여기서 부산까지 어떻게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 아들, 딸도 남편도 목적점을 못 가르쳐줬어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복귀섭리는 누가 선두주자가 돼서 하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여자예요. 그래서 일본 아줌마들을 그렇게 돈 벌고 뭐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두지 마라. 천추의 한이 된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는 종의 종부터 부려먹어라 그랬어요. 저한테.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봉사자로 썼지 유급자를 쓰지 않았어요. 봉사해놓고 보상은 영계 갈 때 받아라. 영계 갈 때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버님 계시는 영계가 목적지예요. 그럼 영계 갈 때 재산 무엇을 준비했어요? 영계 갈 때 재산을 아버님 말씀에 뜻길에 보면 영계의 재산은 뭐라고 그래요? 영계는 무엇으로 호흡하고 살아요? 그래요. 사랑으로 호흡하고 사는데 사랑을 호흡한 결실체 아들, 딸이에요. 믿음의 아들, 딸. 아들, 딸. 그러면 믿음의 아들, 딸이나 아들, 딸이 없으면 모든 형제들을 그 아들, 딸 이상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연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여기가 소강당이다. 이 소강당만큼은 내가 천복궁에 소속되어 있는 내 혼자 청소하마. 나름대로 제가 기준을 정해놓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실적은 목회자가 알아주든 어떤 언니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게 했던 실적은 영계 갈 때 계산받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지상에서 계산이 끝나면 영계 갈 때 어떻게 가니? 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지상에서 계산하는 법이 아니다. 여러분들 청평 가면서 많이 느꼈죠? 사랑을 영계 가지고 가서 저축해서 영계 갈 때 계산하려는 사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 하루에 돈을 많이 가졌다고 네 끼 먹는 사람 있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점을 잃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이 서야 아들, 딸도 서고 남편도 서요. 대전에 그렇게 언니들이 사역자가 돼서 쓰니까 한 10년 이상 안 나오던 남편들이 나와요. 어떻게? 언니가 변하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타락했다. 타락해서 사람이 아니죠. 종의 종으로 떨어졌어요. 종의 종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지적으로 얘기하면 무지한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몰라. 그래 지적인 것을 무지에서 지적으로 복귀해 가는 게 복귀섭리예요. 천일국시대다. 그런 완성권 내 지적으로 영육관에 복귀되어 있었어야 돼요. 나보다도 선교사들이 대전은 아버님 꿈을 꾸고 어머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지시받아가지고 사모님한테 알려주는 사람 많아요. 앞서가죠. 그래서 사모님도 많이 배워요. 아, 저 언니가 그런 열정 속에서 살더니 아버님을 만났네. 하늘을 만났네. 그렇게 하늘을 만나고 하니까 어차피 자기가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식당에 가서 일하는 언니도 있죠.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본업이 결정되면 부업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짜증이 안 나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옆에 언니 얼굴을 보세요. 이게 처음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언니들을 기억하세요. 진짜 이것이요. 1년, 2년 지나잖아요. 서로가 놀래요. 언니 그때 그 모습이었는데 여기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빛이 나요? 대전 언니들 여기 제가 우리 취임하기 전에 이사 올 때 6명 따로 왔었는데 봤죠? 본 언니들 있나요? 네. 어디 갔다 놔도 반짝반짝이에요. 처음에 사모님 대전에 취임했는데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언니들이 없더라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개성질리체예요. 이목구비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난 자, 무지한 자, 그거는 동물과 같기 때문에 못생긴 거예요. 말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어? 원리 사역자가 되면서 거기는 일요일 날 교구장님 설교 간단히 하고 사역자들이 나와서 10분 강의해요. 강의 선교사들이 잘해요. 발음? 원리 강의하니까 발음이 다 표준어예요. 근데 자기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나 내일 예배 때 강의해야 되니까 남편, 서방님이 교정해 주세요. 그 남편을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남편이 일부러 남편 앞에 잘할 수 있어도 틀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교정을 해줘요. 그게 작전이야, 작전. 남편을 전도하는 작전. 그러고 아들, 딸을 앉혀놓고 하고. 근데 우리 주일학교도 다 3분 스피치라니까 주일학교도 내가 발표해야 된다, 발표해야 된다. 엄마 봐주세요, 아빠 봐주세요. 가정이 다 원리화되니까 사탄이가 그 집에는 못 있어요. 다 원리 얘기만 하니까, 말씀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탄이가 들어오는 첫 상대 기준은 뭐를 통해서 들어와요? 언어예요, 언어. 보고 냄새 맡고 입 다물이고 있으면요, 사탄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들어갈까 말까. 말을 할 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응? 말을 안 하고 딱 다물이고 있으면요, 걔가 결정을 못 해요. 사탄 작전을 알잖아. 근데 집에서 다 원리 말씀만 도르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러니까 2년 됐는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요 다 얘기해요. 어쩜 저렇게 다 미인만 있느냐고. 대전의 언니들은 진짜 다 미인만 있어요. 이목구비 생긴 거는 개성질리체니까 다 이쁘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옆에 봐두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얘기해요. 진짜 처음에 우리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진짜 못생겼습니다. 왜? 우울증에 빠져 있고 교회도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오고 이렇게 텀을 타고 있어. 어? 남편 아들 딸을 데리고 겨냥 자기도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어? 예배도 자기 식으로 주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연계를 생각하고 어? 목적점을 생각하면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11조 빠질 수가 없죠.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언니들이 다 기뻐지고 그렇게 원리적으로 살으니까 일들이 즐거우니까 잘 풀리는 거예요. 어? 똑같은 100만 원을 벌어와도 말씀이 들어가 있는 집은 천만 원 가치로 써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집은 10만 원 가치로 쓰러 맨날 입이 나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갔더니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는 부부도 있었어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모님 이 일본 부인하고 살아보세요. 남자가 들고 왔어요. 많이도 말고 3일만 살아보래. 나는 일본 부인이 아니니까 어? 어떻게 살았길래 저 남자가 사랑의 대상은 상대를 3일만 살아보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대요. 여러분 남편은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은 웃지만 안녕 못하는 남편 많아요. 갈등하는 남편 많아요. 자녀들 앞에 어?
어쩌다 축복받아서 응? 저런 여편네를 만나. 아니면 남 여자들은 일본 사람들 어머니 아버님이 나타난 학력으로는 고학력이 많이 왔잖아요. 지식과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참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지 못하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버님 박사를 짜박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만나지 못하는 박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 고학력자가 왔거든. 아들 딸이 보니까 엄마는 어? 일본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빠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그 2세가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 왜 바보같이 통일교를 알아가지고 어? 못난 아빠 만나와서 그래서 고생하고 있어. 어? 엄마 바보야? 난 통일교 안 가. 통일교 축복 안 받아. 여러분들 자녀 혹시 그런 자녀 상담했어요? 난 우리 엄마가 바보스럽다. 바보같이 응? 못난 아빠한테 꼼짝 못하고 응? 그러고 돈도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에 아빠는 백수야. 그러고 댑댑 큰소리치고 만들어 때리려고나 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 근데 목적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엄마가 온 이유 하나님의 한 그런 섭리를 얘기한 아이는 엄마 그럼 나하고 힘을 합쳐서 어? 이걸 넘어가서 우리 후손에게는 그런 거 물려주면 우리 당대에 정리하자. 그런 이제 성화생들이고 주일학교 다 공부를 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애들이 방글방글 웃어요. 그러니까 연계에서 주일학교 성화학사한테 환상이나 꿈이 더 많이 꿔져요. 그래서 정리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만 서면 가정은 다 만사오케이에요. 엄마가 못 서서 아이들의 갈 길도 못 잡아줬어요. 아이들 방황하게 만들었고 아버님께서는 선민권 한국의 선민권을 6천년 이상 준비하시면서 다문화로 섞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지만 그런데 가장 원수 나라인 일본과 교체 결혼을 할 때 아버님의 피비린 나는 정성과 기도로 대가를 치르고 교체 결혼을 하면서 학력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전북에 있을 때인데 유고가정 수폭할 때 전북교구에 있을 때인데 색시가 동경대 나왔어요. 근데 남자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전라북도 출신인데 아버님 앞에 교구장에 가서 보고했어요. 아버님 아무래도 이게 학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건 우리 육의 생각이야. 그죠? 우리는 조상을 볼지 몰라. 육의 생각으로 봐도 너무 기울은 거야. 근데 여자는 선교까지 나와가지고 영어도 유창해. 그러고 인물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제대로 가정을 이룰까? 그러니까 깨질 것 뻔하니까 보고를 했어요. 아버님 앞에. 아버님 너무 기울어서 그랬더니 아버님 뭐라 하시잖아요? 그 남자 건강한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이 남자 건강하거든. 등치는 좋아요. 몸은 건강하지만 그럼 됐다고? 그런 남자한테 그걸 엮어서 왔다는 거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 남자 새끼 손가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는 공적. 특별히 조상들과 그걸 내가 정성으로 빼왔기 때문에 한국 남자의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지만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역사를 넘어서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교체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요 천복궁은 조상의 자리예요. 국이에요. 궁. 중심 축이야. 여러분들 중심 축이 제대로 서서 휙 돌죠? 그럼 바깥에 있던 것이 싹 딸려 들어와요. 근데 축이 잘못 들으면 막 튕겨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을 반드시 세워놓고 돌아야 중간으로 빨려 들어오죠. 비슷하게 하죠. 그럼 막 튕겨나가요. 그래서 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흔들죠. 우리 교회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을 못 세우니까 세상도 시끄러워요. 저는 통일부에 활동하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어제도 하루 종일 가서 싸우는 소리 듣고 왔어요. 세상 사람들 교수들이에요. 그 통계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제 교수들 한 70명 모였는데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말을 해요. 막 사대질하고 소리지고 싸워요. 우리는 점잖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정체성을 순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조금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 그건 알아요. 우리는 조용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천복궁에 발령을 받고 부모님 앞에 여쭤봤어요. 이 혼란한 시기에 세상도 혼란한 게 우리가 중심이 안 서면 혼란하다고 그랬죠? 중심이 서 있으면 세상이 정리가 돼요. 그럼 나만 정리되면 우리 가정은 정리된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에 천복궁에 가서 뭐 하라고 보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죠. 심각하죠? 혼란하니까 우리 오기 전에 받는다 안 받는다 많은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니까 막 그런 소리도 들리죠. 환경이 협조하는 환경이 아니라 반대하는 환경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한 길로 안내하고 있어요. 알죠? 아버님이 저 꿈에 나타나셨어요. 뭐라 하냐면 아버님이 그 뭐 트레이닝복 운동복 차림으로 오셨어요. 나보고 편한 신발을 신고 운동복 차림으로 아버님이 그렇게 입었으니까 나도 운동화를 얼른 신고 따라 나갔어요. 그랬는데 축지법을 쓰는 것 같이 빨리 가시는 거야. 뒷모습만 보이고 나는 땀을 뻘뻘이면서 팍 뛰어갔어요. 근데 4km 가더니 여기가 4km라고 하얀 깃대가 딱 있어요. 쭉 땀을 흘리고 뛰어갔는데 가더니 또 가셔. 그래서 숨이 차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오라마라 하지 않고 뒷모습을 보이고 사라질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또 따라가잖아요. 막 꿈을 꾸면서 헛헛거렸는데 실제 옷이 다 젖었어요. 내 잠옷이. 8km를 뛰었어요. 꿈에. 근데 4km 그래서 저는 꿈은 잘 꾸는데 해몽을 못해요. 근데 우리 교구장님은 해몽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천생 배필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님이 4km를 나를 훈련시키더니 쉴 줄 알았더니 또 4km를 뛰는데 4km마다 하얀 깃대를 꽂으셨어요. 가더니 막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왜 이렇게 저를 막 돌리시나요? 그러니까 씨를 찾으려고. 씨. 알곡 씨. 씨앗 아세요? 여러분들 알곡이냐 껍질이냐. 쭉정이? 쭉정이라는 말 알아요? 씨가 심으면 새로운 새싹이 올라와야 씨예요. 근데 새싹을 올릴 수 없는 것이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돌려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씨는 남죠. 그래서 아버님은 막 돌린다고 하셨어요. 나보고 막 돌릴 거다. 그래서 지금 도는 게 빠르냐? 그래서 내가 저 숨도 못 쉬겠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4km가 뭐냐고. 그때 우리 교구장님이 성경 공부 안 했느냐고. 끝날에 성경에 끝날에 의인 축복받은 자 효자 효녀는 심리가 다 한 사람씩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심리가 4km예요. 그러면 천복궁에 지금 여러분들이 100여 명 모였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씨앗이 엄청 많은 거죠. 끝날에 성경에서는 심리가 다 하나씩 씨앗이 있다고 나와요. 끝날에. 지금 천일국이 이루어지는 2020까지가 천일국 정착을 위한 끝날에 어떻게 보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죠. 2013년부터. 그러면 지금 2015년
더 흔든다 안 흔든다? 응? 여러분들 흔들리겠습니까?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알곡 씨앗이 되고 싶어요? 축쟁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를 천복궁에 보낸다 그러셨어요. 나는 그 계시를 받고 그 답을 듣고 천복궁에 취임했어요. 섭리는 부모님의 계획을 프로그램은 우리는 몰라요. 왜 보내는지. 아, 씨앗. 심리가 다 한 사람. 얼마나 절명하시면 그렇게 꿈에 보여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8km를 한번 뛰어보세요. 근데 아버님은 축지법으로 가는지 한 걸음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꿈인데 실제 육신이 잠옷이 다 젖었어요. 꿈인데도 다 젖어요.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전력투구 사생결단. 전력투구 사생결단, 어머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목적점이 참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어? 계산은 영계사 한다. 지상에서 칭찬받고, 지상에서, 뭐 했다고, 사랑받고, 그런 거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교구장님, 사모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를 어떻게 했네?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됐느냐가 더 중요해요. 심리가 다 한 사람 흰옷 입은 자가 내가 됐느냐. 진짜 하늘이 볼 때 알고 씨앗이 됐느냐. 그게 굉장히 절박한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씨앗을 찾고 계세요. 승리자가 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퇴보하지 않고 하늘이 원하는 씨앗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생결단으로 가야 돼요. 그래, 뜻길, 원리 공부하는 거, 아버님 말씀 공부하는 거, 그것이 주업이에요. 축복과정의 삶은 말씀을 먹고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자 공부를 한다. 아르바이트 대전 같은 데는 박사과정 하고 할 사람을 다 포기했어요. 일단 공부할 때 원리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살고 난다면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못해요. 살아있는 자가 번식을 해요. 죽은 자 전도 못해요. 교구장님은 지금 당장 전도해오라고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살고 난 다음에는 전도하지 말래도 해와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내가 쭉정이가 돼서 날러갈 것이냐. 씨앗으로, 아버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4km마다 씨앗이 하나밖에 없다. 통곡 아니에요. 축복 과정 많아요. 일요일 날. 진짜 이 천복궁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씨앗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나는 씨앗이었던가? 교회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의 눈으로 보이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하고 싶고, 어디가 부족하면 지저분하면 닦고 싶고. 전도 단장 보고 내가, 와서 언니가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이사 취임하기 전에 이사 왔는데 이제 기다리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주님이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등불 준비가 있잖아요. 기다리다 갔다. 감사했어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이제 청소하는 언니가 와야 청소가 되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용역을 둬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큰 건물이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 언니가 와야 청소한다. 그 말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선교사가 몇 명이냐?
한국 권사님들 원로들 한국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후배로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대리석이 몇 쪽이냐 물었어요. 전 전국에 선교사가 400명 가까이 된다. 그럼 선교 저기 이 대리석이 400조각이 넘더냐. 오른손이 아니 왼손이 모르게 아버지 집을 내가 지킨다. 어? 이 한쪽은 내가 청소하겠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주인이지, 어? 내가 천복궁의 주인이다? 말로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기삼님 벌써 이뤘어요.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택 앞에, 어? 퐁퐁, 세제, 어? 타월 가져와라. 닦아봤어요. 그래, 그 복을 다 닦으니까 깨끗해져요. 원래 이게 대청소할 때, 윙 돌려서 대청소할 때가 돼서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대청소해야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언니 보내놓고 나서 내가 다 닦아봤어요. 그랬더니 반짝반짝 해주는 거예요. 해보고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단 한쪽이라도 내 힘으로. 그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자리, 십리가다 한 명씩 나타나는 흰옷 입은 자. 알고, 그거는 사랑하는 자만이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잠자기 전에 1층서부터 3층까지 몇 바퀴 교구장님이랑 돌아요. 구석구석 여러분들을 닿는 발길마다, 식구들이 오는 발길마다, 어? 식구보다는 구석구석을 내가 더 알아야 되고, 더 구석구석을 사랑해주고 다녀야 교회도 환영을 하고. 지금 몇 바퀴씩 돌고 있어요.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주인이 돼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도, 남편도 사랑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내가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어? 월세 산다, 내 집 아니다?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은 그 집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축복가정에 가서 사람은 주인이에요. 보다 더 사랑하면. 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쓰레기장부터 가서 청소하고 해줘봐요. 그럼 주인이 새로 들어온 아줌마, 통달아 통일교인, 다문화가정이니까 통일교인이 와서 그렇게 교회 자기 빌라나 아파트가 아주 깨끗해졌거든? 그럼 내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는 심정적으로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내보내고 싶지 않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확보해서, 어? 그 주인이 객한테 우리 교회 붕이가 있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지저분하고 완전 세산해가지고 엉망으로 써. 그러면 저건 내보내야겠다. 종이니까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주인은 모시고 싶죠.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 원리를 머리로만 알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 실천하는 신앙을 했더라면 우리 통일교회 축복과정 적은 숫자 아니에요. 부모님 저렇게 고생 안 하세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시댁복귀 했습니까? 시동생을 전도하려고 내가, 어? 강동에서도 나갔어요. 형수 하나로 좋게요. 일본 색시 절대 안 얻어요. 종족의 길을 막았죠. 우리 형수 같은 색시만 해준다면 저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어야죠. 자랑이 아니라 나는 교구장님이 9남매예요. 둘째예요. 응? 근데 우리 장로님이셨지만 연계 가셨는데 장로님이나 장모 저기 시어머님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9남매가 18명이죠. 부부부함은 18명하고 나하고 안 바꾼다고 하셨어요. 교구장님 밑에 동생들 100% 다 축복시켰어요.
그게 종족복귀 기반이죠. 어떻게? 보다 더 희생하고 사랑하면. 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봉사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보다 먼저 가서 봉사하고 그 사람보다 먼저 하기 싫어하는 거 희생해주고 그래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천복궁에 진짜 주인이 많으면 굉장히 은혜롭고 조용해요. 예배? 드리러 오죠. 보러 오는 사람 안 많아요. 드리러 오고 준비해서 오고 정성 드리고 오고 그럼 얼마나 은혜롭고 새로운 사람도 와서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중심 축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이미 자리 축복은 받았어요. 천복궁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 자리 축복을 뺏길 수도 있다. 끝날에 아버님 말씀이 그랬어요. 끝날에 민족 대이동이 벌어진다. 뭐 하면? 책임 못하면이 나와요. 아버님 말씀에. 천복궁에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다고 나는 천복궁교회 나갑니다. 대전교회 지방에서요. 우리가 천복궁 갔다 올 때 우리 권사님들 일본인들 따라오면서요. 사모님 우리 천복궁 가서 한번 구경하고 발도 디딛다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거의 다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제비뽑기에서 본 거 한참 거예요. 뭐 제비뽑기에 떨어진 언니는 울었어요. 그런 곳이 천복궁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리움으로 지방에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왔는데 언니들 사는 게 개판이야. 이야 어떻게 천복궁에서 저렇게 살까? 그러면 그들의 길을 막는 거죠. 그리움으로 살고 있어요. 한 번만 가봤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씨앗이에요? 그리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주인이 되니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건 연기에서 정리하죠. 그래서 심리가 다 흰옷 입은 자, 알곡, 씨앗으로 내가 남아지려면 주인의 자리를 확보하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 원리 공부, 사역자 공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들, 딸, 남편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내가부터 서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립해서 나간다면 1년이 아니라 한두 달 안에라도 굉장히 천복궁엔 급변화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을 거예요. 왜? 중심이었으니까. 저 지방에도 그렇게 많이 역사하는데 여기는 얼마나 단축시켜서 하늘이 찾아오고 싶으시겠어요. 정성 기반이 얼마나 좋아요. 저요 천복궁에 처음에 도착하면 어느 교회고 가면은요 영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교구장님이랑 40일 특별 정성 드리고 맨날 성별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천복궁에 와서 첫날 밤 자는데 그렇게 평안하고 아버지 심장 속에 자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정성 기반이 있는 곳이에요. 청파동 교회였을 때는요 완전 광야였어요. 교장님이랑 저랑 거기서 정성 드리느냐고 생명을 걸고 정성 드려서 분립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1903년이니까 그렇게 좋은 운세권에 있는데 주인이 아들, 딸이 복받은 자리인지를 몰라. 내가 왕자 공주인지 세자고 세자빈인지 천복궁에 소속되어 있는 본인들이 모른다. 이건 진짜 하늘이 개탄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천복궁에 있다. 그러면 남자들은 세자예요. 세자. 옛날 이조 500년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세자빈이야. 응? 부모님 앞에. 근데 그거 의식합니까? 세자빈이라고? 무수리. 신부놈하는 무수리 봐도 못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무수리가 편해. 응? 주인의 자리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당신이 여기 와. 나는 그리 갈게. 이미 영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회오리가 분다. 더 흔든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승리해서 천복궁의 튼튼한 씨앗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은 저희의 배경과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이 귀한 천복궁의 참다운 자녀자리에 저희들을 앉혀놓으신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부모님 송구스럽게 생각하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늘은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잘나서 세워주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수고로운 정성 속에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저희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감사하면서 책임을 다해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천복궁에 참다운 효자, 효녀의 자리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부모님 그토록 원하시는 천일국을 찾아드리는데 앞장서는 자녀들이 될 것을 결의해 봅니다. 저희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 마음 먹었던 것을 끝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습 되게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는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 가겠노라고 결심하지만은 나가서 나를 중심한 여건을 볼 때 나를 뒤흔드는 환경이 몰아닥친다고 아버님은 염려하며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회오리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저희는 패배자가 아니라 아버님이 바라보실 때 너만은 믿을 수 있는 내 딸이라고 믿고 맡기실 수 있고 저희들을 인정할 수 있는 딸로 서겠습니다. 아버님 함께하여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서로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딸들로 모두를 이끌어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이 천복궁 얼마나 부모님이 정성 드리고 참가족이 정성을 드리면서 아버님 지켜온 이 자리옵니까? 저희들은 감히 설 수 있는 정성의 기반은 없사오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겠사오니 아버님 함께 하시옵고 저희 미력 하나마 저희들의 효성으로 부모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참부모님의 성체 위에 만수무강하시고 참가정 위에 오직 화평과 평화만이 함께하도록 저희들이 모든 정성을 모아 보내드리옵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고 저희 개인과 가정과 종족은 저희들이 짊어지고 승리의 팻말을 꽂겠사오니 함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정과 내일 성의를 준비하는 우리의 몸마음이 분별된 생활로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